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성원입니다. 예로부터 부자의 얼굴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얼굴을 보고 부자가 될 얼굴이라고 하는지 얼굴 이목구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학에서는 얼굴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입니다. 전체적인 얼굴 부위의 생김새를 보기 전에 서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이 상하 좌우가 대칭과 균형이 많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재물운을 보는 코가 아무리 좋아도 이마와 턱이 낮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나 재물운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얼굴은 보기에도 좋은데요. 웃지 않아도 항상 입가에 미소가 감돌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상을 쓰지 않아도 위엄과 기품이 느껴지면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궁색해 보이지 않으면서 화가 나도 목소리가 날카롭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얼굴에 조화와 균형이 맞는데도 재물운이 없다면 틀림없이 명예를 얻거나 장수할 인상입니다. 이마를 천인 환울, 그 다음에 코를 사람, 그 다음에 턱을 땅이라고 하여서 얼굴을 봤을 때이세 글자가 바르게 배치되면 격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는 천차처럼 높고 동물의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스름하면 귀한 사람이고 코는 사람 인자처럼 좌우가 넓고 굽은 곳이 없이 가지런하면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턱은 땅지차처럼 두툼하고 넓으면 부자가 되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사람을 아마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길거나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얼굴의 이목구비를 읽어서 부자가 되는 얼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는 되게 넓고 반듯하면서 색이 인기가 있고 맑을수록 명예와 재물이 생깁니다. 동물의 간을 엎어놓은 것 같이 모양이 좋아도 이마에 짙은 주름이나 상처나 점이나 여기에 꺼진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거북이 등처럼 튀어나온 앞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점을 얼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썹은 가지런히 옆머리 쪽으로 갈수록 길수록 좋고, 눈에서 위쪽으로 떨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눈썹은 30대 초반에 운을 지배하는데요. 좋은 눈썹을 가진 사람은 이 시기에 결혼도 하고, 승진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기쁜 일이 생기고, 눈썹이 나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눈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고 검은 눈동자와 흰자위에 흑백이 되게 분명하면서 쏘아보는 듯하게 이게 가늘고 긴 눈이 좋은 눈입니다. 눈은 눈 모양과 더불어서 눈빛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눈 모양이 선하게 생기면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눈동자가 누렇거나 아니면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웃으면서 눈이 웃지 않거나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마음에 독함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코는 미간에서부터 대나무를 쪼개놓은 것처럼 콧대가 가지런하면서 코끝이 둥그스름하고 양쪽 콧망울의 윤곽이 뚜렷해야 좋습니다. 코는 제일 먼저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이 정면으로 볼때 한쪽으로 휘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옆모습이 꺾여서 꺾이지 않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색이 맑은지, 살집이 적당한지, 코에 점이나 상처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볼때 콧구멍이 안 보일수록 좋은데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은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돈이 새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람들을 마주할 때이 고개를 약간 숙이면 좋은데요.
그것은 항상 겸손하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은 입냄새가 단정하고 약간 도톰하면서 입술은 붉어야 하며 이 활에 당긴 듯이 활처럼 당긴 활처럼 생겨서 입을 벌리면 크고 오므리면 작아야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도 현관이 깨끗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듯이 입은 음식과 재물이 드나드는 대문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술 윤곽이 윤곽선이 흐릿하거나 입매무새가 느슨하면 재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입술색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입술이 붉은 입술이 기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귀는 우선 빛이 선명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살집이 되게 두둑하면서 윤곽이 뚜렷하고 귓볼은 이 입을 통해서 입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지 조응하고 있어야지 좋은 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제외한 얼굴의 다른 부분들은 각각 떼어놓고 봐도 재물의 유무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걷는 모습, 뭐 뒷모습, 손톱만 봐도 이 손톱만 봐도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귀는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말처럼 귀만 보고는 재물복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는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재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학적으로 부자의 얼굴을 종합해서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조화와 균형,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발달해 있고 성격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강한 매우 내강형이 부자의 얼굴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